베이지의 오소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지의 오소소! 오늘 주제는 진정한 사랑, 이 트룰러브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그 영화와 관련된 소장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죠. 흔히들 우리가 가을 탄다. 가을 타나 봐.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을 떠나서 행복한 사랑을 찾아야 하는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좋은 주제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로렌 바콜, 베티 그레이블, 마릴린 먼로 주연의 1953년 개봉작인 이 영화는요, 3명의 주인공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조이 아킨스의 연극이 원작입니다. 샤치, 폴라, 로코, 이 세 사람은 백만장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웨나튼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무리하게 빌리는 설정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특히 샤츠이는 넥타이를 하지 않은 남자는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으로 부자 남편감 찾기에 나섰고요. 폴라와 로코는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는 역할로 나오죠. 석유 재벌과 결혼까지 준비했던 샤츠이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톰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런 샤츠이 때문에 재벌 남자들을 기다리던 로코도 결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찰림 관리원과 결혼 하게 됩니다. 폴라의 경우에는 영화 내내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써야 하거든요. 안경을 쓰면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결국 그녀의 안경 쓴 모습을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 트룰러브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각자 결혼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다 부자이거나 건물주인,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라는 우픈 결말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 부자와 결혼을 꿈꾸는 주인공 설정의 시대적 배경이나 인식관이 요즘과는 많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가을에 보기 좋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추천한 건요, 지금은 전설이 된 배우들의 연기와 진짜 사랑은 뭘까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순수함 때문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화려한 패션 의상들을 입고 나오는데요. 이런 의상을 구경하는 것도 영화 감상의 포인트 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화 소개도 했으니까 소장품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장품은요, 베티 그레이블이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영화에서 직접 착용했던 보라색 모자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쓰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그거 같다. 승무원분들이 쓰는 모자. 이게 모자예요? 아, 맞아요. 아니, 맞아. 뭐 어때? 예뻐. 뭐야? 오케이. 아, 뒤로 써야 됐나 봐요. 아, 이거야? 오, 이렇게 쓰니까 되게 제가 패셔너블해 보이긴 해요. 우아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하이. 이 모자를 비롯해서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에 나오는 의상들을 제작한 트라빌라는 감각적인 디자인 센스로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장품은 마릴린 먼로가 영화에서 직접 입었던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 또한 트라빌라가 마릴린 먼로 의상으로 직접 맞춤 제작을 했던 의상이라고 하고요. 마릴린 먼로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드레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컬러부터 되게 화려하죠. 만져볼게요. 실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에서 보면 은은하게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러플 치마가 너무 예뻐요. 이거 입고 춤추고 싶어. 짱짱짱. 직접 영화에서 입었던 사진이 있나요? 저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이 옷을 입고 춤도 추고 되게 화려하게 본인의 매력을 잘 뽐냈네요.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장품은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의 아카데미상 후보 노미네이트 상장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상이 워낙에 대단한 상이다 보니까 후보 노미네이트 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에만 이렇게 올라가도 상장을 줍니다. 이름만 알겠다. 찰스 르메이어 앤 트라빌라. 아웃스탠딩 어치브먼트. 어? 아웃스탠딩! 뛰어난 성과를 거둬가지고 후보로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아, 진짜 영어 선생님 나 너무 뿌듯해 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지의 오소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195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이나 된 거예요? 날짜는 잘 읽을 수 있어. 70년 12월 31일.